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릿결을 17살로 돌려드린 니키마진 쇼호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하진 쇼호스트가 지금 30분 동안 방송 시작할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상품은 진짜 머릿결을 우리 청소년처럼, 17살처럼 돌려드릴 우리 리우의 샴푸입니다. 샴푸와 컨디셔너 둘다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지금 제 얼굴이 보이는 요 순간 동안에 정말 특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리우 많이 들어보셨죠? 배우 채림 씨가 정말 만들어낸 브랜드인데 특히 이 샴푸와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요. 채림 씨가 정말 많은 완판쟁이 정재, 안녕하세요. 오, 이정재님,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머릿결 탈모 고민이나 윤기나 여러 가지 영양성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저희 샴푸, 컨디셔너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 채림씨가 2년 동안 고민을 하셔서 만든 샴푸인데요. 여기 적혀있는 이 17이라는 글자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17살 분도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다뭐제 또래나 뭐 30대 중후반 이런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햄버거가 좋아요니? 안녕하세요. 저도 햄버거 정말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17살 때 머릿결 생각해보면은 그 나이 때 머릿결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요? 머리숱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탈모, 그 나이 때 탈모 이렇게 고민하실 적이 없었잖아요. 그때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건강한 머릿결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샴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리우 17 샴푸와 컨디셔너 다 가지고 왔는데요. 자, 특히나 컨디셔너랑 샴푸 두개다 같은 경우에는 탈모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빠지거나 했던 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샴푸가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김하진 쇼호스트가 여기 있는 요 시간 동안에 정말 특가로 드리고 있는데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기존 35,000원 정가인데 19,000원까지 거의 절반을 할인하고 있고요. 컨디셔너는 38,000원인데 진짜 정가의 절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둘다 19,000원, 19,000원, 가끔 19,000원. 컨디셔너 하나 사실 가격에 샴푸와 컨디셔너 두개다 모두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머릿결 집에서 정말 샵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고 싶으셨던 분들 아니면 머리숱이 좀 적어지거나 두피가 많이 가려우시거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요 컨디셔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컨디셔너는 이 탈모 완화 기능성을 검증받은 제품이고요. 뭐 영양, 수분 공급에 모두 다 좋고, 또 정말 동안 머릿결에 넌 내게 목욕값을 줬으니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이디가 재치 있으시다. 목욕값을 줬어. 요즘 목욕값 얼마죠? 안 가봐가지고.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네. 정말 목욕하러 가실 때 건강한 머릿결 정말 필요하시면은 저희 우이 리우의 샴푸와 컨디셔너 요번 기회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시라고 딱 요번 시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5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하시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바로 말씀해 드리면은 제가 바로 댓글에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아미노산에 여러 종류가 들어있는데 특허를 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우리 리우만의 할수 있는 기술력이고 또 저분자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서 뭐 요즘 샴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말 식물성 재료를 써가지고 뭐 화학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머릿결 단순히 그냥 찰랑해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피와 머릿결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마이제드 콜라겐이라고 여러분 콜라겐 아시죠? 우리 콜라겐 얼굴에 이 주름이나 팽팽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겐 많이들 드시고 족발도 콜라겐 들어있다고 해서 족발도 많이 먹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머릿결에 콜라겐을 넣어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죠. 머릿결에 콜라겐을 넣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희 우리 리우 컨디셔너에서는 그 콜라겐을 넣어서 여러분 머릿결도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썼는데요. 녹차나 뭐 아보카도, 특히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터와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영양소들 들어있어서 먹기도 많이 먹는데, 이제는 머릿결에 양보하세요. 양보하셔가지고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가지 우리 리우만의 기술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콤부차들 많이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콤부차의 발효 기술법으로 샴푸를 발효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상품에 가장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실리콘이 없다는 게, 무실리콘. 요즘에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이 있다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서 실리콘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고 있는데요. 그 실리콘이 없이 머릿결을 정말 시원하고 탈모 완화에도 좋고 영양제가 좋게 좋은 컨디셔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컨디셔너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머리 감으실 때 머리에 바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시고 나중에 헹궈내시면 그런 찰랑찰랑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컨디셔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샴푸 같은 경우에도요, 샴푸도 물론 두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뭐 탈모 완화 이런 증상들 컨디셔너랑 비슷한데, 일단은 이 샴푸를 쓰시게 되면은 두피가 개운해요. 저도 요즘 같은 이런 계절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희 우리 17일 샴푸 같은 경우에 컨디셔너와 함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계절이 너무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서 집안이나 어디나 어디에서든 가습기를 탈모 샴푸면은 거품이 잘 안 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 탈모와 관련된 그런 샴푸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 나이가 나이인지라 탈모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아서. 말씀대로 탈모 샴푸나 기능성 샴푸들은 거품이 잘 나지 않고 딱 감았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샴푸들은 딱 바르고 이렇게 헹구자마자 그런 상쾌한 느낌이나 뻣뻣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우린 이미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우리 리우 샴푸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정말 거품이 너무너무 잘 나요. 보면은 이게 배우 채림씨가 개발한 샴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림씨 인스타에 보면 우리 리우 샴푸 정말 거품 잘 나고 좋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만드신 분이 만든 거니까 거짓말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로 또 이런 기능성 있는 샴푸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 샴푸나 뭐 한방 샴푸나 이런 것들은 이 만들어진 재정 자체가 한번 이렇게 짰을 때 이 모양새가 너무 빡빡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끈적거리거나 해서 머리에, 솔직히 이 머리 두피 하나하나에 이렇게 스며들거나 깊숙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너무 개운하지가 않고 몇 번 다시 더 감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기능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리우 샴푸 제가 오늘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딱 감아봤는데, 보통 이렇게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막 여러 번 누르잖아요. 머리가 기니까. 저도 머리가 긴데 여러 번 눌러서 거품을 막 많이 낼 때까지 이렇게 비벼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조금만 이렇게 하고 물이 조금만 닿는데도 거품이 너무 잘 나서 정말 조금의 양으로도 이렇게 제 머리 길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가슴 아래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 머리를 다 커버시킬 수 있을 만큼 거품이 정말 잘 납니다. 탈모 샴푸가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는 그런 편견을 당연히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직접 써봤던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거품도 정말 잘 날 뿐더러 머리 감을 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은 향이 정말 좋거든요. 밀키 플로럴 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향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또
향이 너무 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닌 머리를 감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 정말 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제형을 보셨을 때 기능성이란 샴푸들 그 제형 자체에 색상이 들어있잖아요. 저희 우리 류 샴푸는 딱 짜봤을 때 그냥 투명한 제형입니다. 어떠한 색소나 뭐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번만 짜서 물이 조금만 닿아도 머리 전체, 긴 머리분들 전체 이렇게 거품을 착 뽀득뽀득뽀득 할수 있을 정도로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잘 납니다. 근데 그 거품이 단순히 거품이 또 많이 나면은 그 문제가 잘 씻기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씻기기도 잘 씻겨지고 기분 좋게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컨디셔너를 발라주고 조금 더 이렇게 발라주고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머리 딱 감으시면은 정말 찰랑찰랑 하면서 오늘 하루는 나는 정말 너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기분이 들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샴푸입니다. 자, 뭐 저희가 이렇게 탈모 샴푸라 탈모 기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탈모 이런 샴푸나 이런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런 제품들이나 남성분들 위주로는 관련된 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탈모 샴푸가 샀다고 해서 기능성이 미미하거나 아니면은 뭐 썼을 때 냄새가 별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거품이 안 난다던가 이 샴푸로서 내가 오래오래 쓸 수가 없는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리가 좀덜 빠지거나 하면은 아 이제 이 샴푸 그만 쓰고 내가 원래 쓰던 걸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의 그 기능성 샴푸는 그 기간 동안에만 쓰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김아지 쇼스트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 리우 샴푸는 정말 순해요. 샴푸와 컨디셔너 둘다 순하고요. 17살의 머릿결로 돌아간다. 17살이 된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데 17살이 정말 뭐 정말 이게 독하거나 아니면 그런 샴푸를 쓸 수가 있나요? 17살 하면은 다 그때 청소년, 사춘기 때 풋풋하고 생머리 찰랑찰랑하는 그런 느낌의 17살 머릿결로 저희가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막 냄새가 진하거나 아니면은 색깔이 뭔가 첨가가 많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17살이 아니죠. 저희는 그 순수함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배우 채림 씨가 2년 동안 무려 계속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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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한 결과가 결과물이 우리 17여 샴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량 자체를 보시면요. 530ml라고 되어 있거든요. 530ml라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제법 묵직해 보이죠. 묵직해 보이고, 또 거품이 워낙 잘 난다고 했잖아요. 워낙 잘 나다 보니까 조금만 짜도 거품이 많이 나서,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샴푸가 오래 안 가요. 이렇게 용량이 아무리 진짜 이따시만한 거 사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머리가 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난 샴푸를 많이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누르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저희 우리리우 샴푸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거품이 잘 나기 때문에요. 잘 나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이나 이런 것에 용량 이것도 충분히 두세 달 동안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용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300ml인데, 컨디셔너는 아무래도 샴푸보다는 막 펑펑 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컨디셔너를 바를 때는, 모발이나 이런 쪽에, 두피 쪽에 해가지고, 아무래도 두피 쪽에 영양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차분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매만져 주시면서, 머릿결을 마사지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헹구시면은 그게 바로 두피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자, 저희 우리리우 17 샴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기를 보시면은 진짜 실사용자 후기를 보시면 정말 믿을만한데요. 믿을만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정말로 거품이 너무 잘 나고 너무 세척력도 좋고 너무 머릿결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다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뭐, 돈이 많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샴푸나,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미용실에 가서 받고 싶잖아요. 미용실에 누워서 편안하게, 거기서 해주는 거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관리를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나 자신이 또 간편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쓰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어디 가서 보통 뭐 샴푸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뭐 이런 가게나 가가지고 제일 싼 거나 아니면 용량이 큰 거나 아니면 향기가 좋다던가 이런 정도로만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샴푸들 오래 쓰시게 되다 보면은 제 나이나 30대 중후반에 접어드는 제 나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를 출산하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런 계절 가을, 초겨울로 넘어가는 요런 계절 같은 경우에는 피부만 건조한 게 아니라 두피까지 건조해지면서 비대민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탈모로 연결이 되냐면 두피가 약해지면은 두피가 머리카락을 딱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바로 머리카락이 탈모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뭐 집에서 아이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회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탈모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또 많았잖아요. 미세먼지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두피에 쌓이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탈모나 이렇게 머릿결이 푸석해지거나 그런 걸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예를 든게 거의 여성분들, 저도 여성이니까 여성분들이 편에 대해서 여성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남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좋은 게 남성분들 뭐 TV에 나오거나 탈모 샴푸다 컨디셔너나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너무 딱 나는 탈모 샴푸 나는 남성용 탈모 샴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냄새나 그런 것들이 딱 너무 그 남성들의 전유물 같은 그런 향기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 우리 리우의 뜻이 뭡니까? 우리 리우에서 우리는 우리가 뭔지 알겠는데 리우는 뭐지? 우리를 거꾸로 한 말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생각하셨던 우리 모두 너와 나의 우리의 뜻이 많고 맞고요. 리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우, 우리의 선물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의 선물이면 뭐죠?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선물도 포함이 되고, 뭐 어머님들이나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우리 자녀를 위한 선물이 되는 거고, 우리 남편, 뭐 아니면은 결혼하시지 않은 싱글 분이시거나 하는 거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 부모님들 세대 봤을 때는 우리 자식들, 이렇게 봤을 때, 온 가족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전 너무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남편이랑 샴푸를 같이 쓰거든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 샴푸나 이런 화장품 같은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향기도 좋고 더 순하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남성용으로 따로 특화되어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서 부부 같은 경우는 같이 쓰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샴푸랑 컨디셔너는 같이 쓰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정말 쓰면은 정말 좋은 재료들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둘다 식물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샴푸 같은 경우에는요, 딱 머리를 감으셨을 때 두피가 깨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손상모를 케어해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아무래도 염색을, 저처럼 염색을, 제가 막 염색을 막 이렇게 밝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염색 한번 하신 분들 계속 뿌리 염색을 해줘야 되잖아요. 뿌리 염색해줘서. 뿌리 염색하러 가는 날에 그 날만 이렇게 딱 열심히 관리 딱뭐 패키지 이렇게 관리 받은 다음에 그리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내가 이거 관리 받아서 겨우겨우 살려놨던 머리카락들을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드라이하고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손상이 되면서 그 염색을 했던 그런 색깔조차도 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손상모들이 특히나 색깔이 원하지 않는 데로 된 거나 너무 밝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우리리우 17일 샴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상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초조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두피가 개운하고 감았을 때요, 손상모를 케어해 주고, 머릿결에 윤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딱 짰을 때, 다른 어떤 샴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통 샴푸, 기존의 기성 샴푸 쓰셨던 분들은 흰색이나 뭐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재질이나 투명하다 하더라도 한방 샴푸는 누가 봐도 한방인 모양처럼 이렇게 되고 끈적이거나 그런 느낌인데, 요건 딱 짰을 때 정말 투명 그 자체다. 투명한 그 자체거든요. 투명해서 딱 짜자마자, 아, 이거 진짜 순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샴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머릿결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윤기나 건강함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자연에서 유리한 성분들, 뭐 녹차나 아보카도, 뭐그 채소 중에 그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가 머리에도 이렇게 성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버터하면 뭐죠? 버터하면 윤기가 흐르잖아요. 머릿결도 윤기가 흐를 수 있게. 제 머리도 보시면 지금 앞에 이렇게 조명도 있어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윤기가 막 흐르잖아요. 이런 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샴푸나 이렇게 제대로 잘 감지 못하고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윤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윤기 흐를 수가 없는데, 저는 오늘 아침부터 우리류 샴푸와 컨디셔너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정말 기분 좋게 머릿결이 딱 잡히는, 말릴 때도 기분 좋고 딱 감고 난 뒤에 이렇게 수건에 이렇게 머리에 딱 감쌀 때부터, 이건 느낌이 다르다. 이거는 나 자신만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히 또 우리리오 샴푸 같은 경우에는 샴푸에는 비타민 B5와 B3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유수분 밸런스에 잘 맞춰갈 수가 있고, 또 무해 성분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으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pH, 산성 성분이 5.5인데, 5.5은 뭐죠? 10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 되는 건데, 약산성으로 머리에 그렇게 크게 해를 주지 않는 약산성이면은 정말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거고, 거품이 잘 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많이 나게 돼서, 보통 이 샴푸를 하시거나 머리 샴푸를 하실 때 많이 헹궈내라고 하잖아요. 헹궈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헹궈도 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이렇게 두피를 맞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머리가 기신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짜서 머리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헹궈도 이게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오늘 우리 리우 17 샴푸를 딱 사용했을 때는 딱몇번 짜서 강력하게 짜서 거품이 너무 잘 나서, 거품 진짜 정말 잘 난다, 부드럽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 감을 때 적어도 다른 샴푸나 뭐 다른 제품 썼을 때는 머리 감을 때 기본 5번 헹궈야 되거든요. 저는 머리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세 번으로 딱 감자마자 샴푸가 다 씻겨나간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씻겨나간 느낌이 들면서 정말 부드러운 향기가 나서, 와, 씻는 동안 정말 이나 자신, 오늘 나 자신 너무 이 향기에 힘입어서 힘을 내자. 정말 이 찰랑찰랑한 머릿결로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보내보자. 아, 뭔가 이런 머릿결이면은 나도 오늘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저도 기분 좋게 머리를 감았거든요. 근데 그 기분 좋음에 샴푸만 한 몫을 했느냐, 우리류 컨디셔너까지 같이 합세를 하게 돼서 머릿결의 이 둘의 콤비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그 머릿결 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여러 가지 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냥 샴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도 발라서 뭐도 해가지고 머리 감고 하는 데만 해도 몇뭐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리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샤워 시간 늘어지고 하면서 점점 내가 준비하건 해야 될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귀향에 관리할 거면은 손 씻고 편하게 샴푸와 컨디션 이두 개로 딱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대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순간에 라이브 특가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35,000원, 샴푸 같은 경우 기존에 35,000원짜리를 19,000원에 할인해 드리고 있고, 컨디셔너는 38,000원 제품을 19,000원에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컨디셔너 하나 구매하실 금액으로 컨디셔너와 샴푸 두개 모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요거 하나 구매하실 돈으로 지금 라이브 요 시간에는 두개 세트로 다 구매를 하셔서 진짜 집에서 관리하세요. 집에서 관리하고 매일같이 관리하고, 아무리 미용실에서 좋은, 많은 돈을 주고 좋은 관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차곡차곡 관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매일매일 관리하는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 관리하는 것 자체가 집에서 뭐 엄청난 영양제 쓰라던가, 엄청나게 우리가 집에서 미용실에 하는 것처럼 누워서 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요 샴푸 쓰고 저희 우리리우 샴푸와 컨디션 요두 개만 딱 쓰면은 나 자신, 나 머릿결을 딱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요, 컨디셔너 역시 탈모 기능성에
탈모를 완화시키는 기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검증이 된 상태고요. 영양과 수분 공급을 하고 또한 정말 동안 머릿결을 만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모습, 머릿결만 봐도 고등학생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런 그 어릴 때 순수하고 건강한 그 머릿결로 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이 들어간 그런 부분은 특허! 저희 우리 리우 컨디셔너에만 들어있는 특허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저분자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하이드로머즈드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좋은 건 다 넣었습니다. 좋은 건 다 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아니라 식물성, 정말 녹차나 이런 추출물로 인해서 자연과 친근한 그런 성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쓸 수가 있고 우리 남편도 쓸 수가 있고 함께 너무 평화롭고 기분 좋게 쓸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 용기 자체가 얼마나 너무 예뻐요. 여기에 용기가 어쩔 때 그런 샴푸 같은 경우는 용기가 너무 안 예쁘면 이렇게 욕실 구석에 막 넣어둔다던가 그렇게 되는데 요 용기를 딱 보시면은 너무 간결하게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의 이런 용기에 담겨져 있고 여기에 간결하게 우리 리우 17 요렇게만 그리고 간단하게 샴푸 그리고 이지 패스트 이펙티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욕실 한 켠에 딱 놔두면은 진짜 인스타 감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컨디셔너도 비슷한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개 딱 놔두면은 너무 깔끔하죠. 너무 깔끔해서 이 두 개만으로 정말 든든한 그런 느낌. 그리고 욕실에 뭔가 분위기를 딱 전환시켜주는 느낌. 저도 오늘 이렇게 욕실 쓰고 나서 그 전에 이런 샴푸들이 있던 거 그런 거 다 치우고 요거를 딱 놔둬놨는데 정말 이 내 욕실이 누군가에게 우리 집 욕실 놀러와서 자랑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패키지가 일단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정말 정말 계속 손이 가고 계속 씻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저희들끼리만의 얘기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쉬거나 좀 이렇게 쉬고 싶거나 조금 피곤하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머리를 안 감는 거죠. 모자 푹 눌러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패키지도 예쁘고 향기도 너무 좋다 보니까 머리 감을 때 그 귀찮은가 그런 것들이 정말 사라져요. 왜냐면 머리를 감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너무 향기가 좋고 부드럽고 거품이 퐁퐁 나는 이런 것들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품 목욕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심리적으로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너무너무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방송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제가 3분 안에 제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매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자, 저희 그립 그 셀러 이사치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공해드리는 우리 리우 샴푸 지금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샴푸와 컨디셔너 특가로 드리고 있는데 요건 35,000원에 샴푸는 19,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38,000원 하는 컨디셔너 정가 38,000원의 컨디셔너를 절반값인 19,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컨디셔너 하나에 사실 구매하실 그 금액에 요 두 개를 모두 다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점 저희 지금 김아지 쇼스트가 있는 요 순간에만 드릴 수 있다라는 점 그 시간 구매하시는데 제가 10초도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얼마든지 제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샴푸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든 한 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어서 또 저희 우리 리우 샴푸랑 컨디션도 다시 한번 많은 자랑을 해볼 텐데요. 탈모 완화를 해주는 기능성이 들어가 있고요. 식물성, 정말 자연 친화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리우 샴푸만의 이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고 정말 좋은 영양소, 머리카락, 정말 우리가 영양제를 매일같이 챙겨 먹잖아요. 그런 챙겨 먹는 것처럼 샴푸와 컨디셔너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먹는 영양제. 영양제는 매일매일 먹어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샴푸와 컨디셔너는
우리가 매일같이 쓰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귀찮아서 쉬는 날이어서 머리를 감지 않거나 씻지 않는 날, 그런 날들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들에서 정말 좋은 걸 써야 됩니다. 하지만 웬만해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그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19,000원, 19,000원. 컨디션 하나 구매할 가격에 샴푸와 컨디셔너 두 개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셀럽 247에서는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쇼 호스트, 저처럼 이렇게 제품을 홍보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제품들이 이렇게 SNS 이렇게 홍보하시거나 써보신 제품들을 얼마든지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SNS에 한번 후기나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셀럽 247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정말 좋은 제품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아진 쇼호스트는 또 돌아올 테니까 김아진 쇼호스트 방송 보이면은 바로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리우 샴푸 컨디셔너 구매하신 분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면은 즐겁게 인사하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도록 정말 정말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